자, 본인 소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. 네. 아, 네. 저는 SK 하이닉스에 근무하는 이승이라고 합니다. 네,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하시는 이승희 씨. 예. 오늘 새벽에도 하이닉스 팀들이 많이 왔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많이 왔다 아, 그 가셨어요. 참. 네. 자, 그래서 그 유튜브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딱 치면 저희 집에 왔다 가신 분들 다 나옵니다. 네. 보시면 아, 그렇군요. 예. 되겠습니다. 네.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. 누가 왔다 갔는지. 예, 네. 쫙 나올 겁니다. 그 중에 제가 최고였으면 좋겠네요. 네.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. 네. 정말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? 아, 저는 좀 자주 오는 편인데, 그래도 한 4개월 정도는 된것 같네요. 이 모델 바뀌기 전에 네네. 거짓말도 많이. 최소한 6개월은 넘었어. 예, 죄송합니다. 예, 거짓말했네요. 1월 14일 날 리모델링 했으니까 예. 6월 오늘이 20이래요 벌써. 그죠? 예. 금방이에요 시간이. 네.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? 어디 갔다 오셨어요? 그냥 뭐 다른 노래방 다니고 아이고 노래방 연습하고 오셨구나. 아니 노래방 노래 다니고 라이브 다니고. 그러니까 노래를 잘 못하니까 연습하려고. 네 그러셨구나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좀 많이 좀 늘었어요? 아니요 뭐그 재능은 뭐 그게 아니더라고요. 아, 원래 타고나기를 음치로 태워놨다. 예. 하지만 그 하지만 노력의 대가는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노력의 대가는 있죠. 뭐 얼마만큼 발전했느냐. 많은 사람들이 느껴주진 않는데 아, 우리 느끼진 않아요? 주위 사람들은 느껴요. 아, 주위 사람은 느껴요. 아유 저 인간이 저 때는 저랬네. 예, 많이 나아졌다. 용됐다. 예. 아, 그런 소리 해요? 그러면서 응. 도전도 하는구나. 예. 알겠어요. 네, 오늘한테 또 실력 봐야 되겠네. 네. 자, 우리 그 사장님, 그 어떻게 힘들더라도 네, 연습 많이 했대요 그동안에 노래방 다니면서. 네, 6개월 동안 예, 안 오시면서 연습 많이 했대요. 네,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? 맥주 한 병씩 제가 돌리겠습니다. 그렇죠. 네, 우리 제 룰을 알고 있습니다. 우리는 아주 SK 하닉스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룰이 네, 아주 그냥 룰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. 네. 자, 우리 네티즌 분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갈고 닦은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네, 얘기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. 네.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? 네, 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입니다. 오, 오히려 어려울 텐데 이 노래가 쉬운 것 같은데. 네. 자, 가도록 합니다. 네.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. 네. 자, 우리 박수 한번 치죠, 뭐. 네.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?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?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?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?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?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? 늘씨 그 시절에 지난 날이 그리워요. 하루가 회의도 빠르죠.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늦어 어색하죠. 정말 몰라보게 변했나요?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. 가슴도 설레었죠. 여실히 생원했죠.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? 언제쯤 세상도 알까요?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?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?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?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? 눈부신 그 시절에 지난 날이
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. 그래요,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울거네요.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.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. 충분히 사랑했죠.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겠죠. 언제쯤 사랑도 알까요? 언제쯤 세상도 알까요? 얼마나 사랑하나 할까요?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?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아줘.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.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. 언젠가 내 사랑을 찾겠죠. 언젠가 내 인생도 찾겠죠.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. 그런데도 괜찮아요.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아줘.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.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. 아 잠깐만요. 아, 예? 예, 봐야죠. 이제 평가. 예. 예. 평가. 아 예. 예. 나 찍으셨네 이걸. 아니 그 자기를 찍으면 어떻게 그 같이 나오신 분도 상태가 안 좋아. 핸드폰이 있지. 아니 그 촬영한다고 해놓고 자기를 열심히 찍고 있어. 예, 그러니까요.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. 자 봅시다. 네. 우리 네티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. 점수를 몇 점 주겠어요? 했더니 말들을 안 하네. 네, 말들 안 하는데 몇 분이 얘기를 했어요. 네. 어쩌죠? 조금 더 연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가사 좀 놓치고 강약조들도 조금 더 필요하시고 네, 점점점 네, 등등등 네, 화이팅입니다.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용됐다고 그랬어요? 정말로? 예? 용됐다며요. 그동안에 많이 연습해가지고 예. 예. 그 전에 어떻다는 얘기야? 이제 용된 게 이제 이 정도면 이야 아주 심각할 정도로 네, 국어책을 읽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. 네, 국어책 갖다 드릴까요? 뭐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야 좀 심각하다 그죠? 이거 어떡하면 좋아. 근데 친구분도 사진 찍는데 자기 찍고 있고 노래 부르시는 분도 이렇고 네, 분위기가 왜 이래요? 네. 자화자찬입니다. 네, 자화자찬을 또 여기다 왜 사용해? 아, 예. 네, 자 뜨네 82점, 60점 뭐 이렇게.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높은 거 아니에요? 85점 밑에 다 똑같아요. 뭐 네? 네, 85점 밑에 다 똑같아. 네. 원래는 쏴야 되니까. 네, 85점이 기준이니까. 우잖아요. 우요? 네, 수 미양과 우. 아까 수 미양과 다 좋은데. 우. 아니 네.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준이 85점이니까. 속이 위에서 여기 왔잖아요. 여기. 속이 위에서 왔어요? 네, 속이 위에서 왔구나. 속의 목적이 저는요. 다 써졌군요. 점수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스러웠어요. 걱정스럽고요. 예, 네. 별 걱정할 걸 걱정하세요. 네. 별걸 다 걱정하셔. 아니 점수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했대. 못 쓸까봐. 아 그랬어요? 근데 안 좋아요. 뭐가 안 좋아? 오늘 컨디션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운. 네. 다운돼서 원래 이거보다 좀 나아요? 최상인데? 원래 이거보다 더 좋아. 아 최상이에요? 최상이래잖아요. 네. 아 기자 귀가 좀 답변이가 좀 내가 볼 때 두 분 다 비슷한 분이 이렇게 친구신 것 같아. 네. 네? 아 좋아요. 네. 아 왜 이렇게 놀라세요? 아 저 친구 아닌데요. 그럼 뭐예요? 형인데요. 형이세요? 네. 어 이쪽 분이 형이세요? 아니요. 이쪽 분이 형이세요? 네. 오. 한참형이시구나. 저 예. 옛날 그 유튜브에 혹시 올라가고 있나 옛날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다고. 아니 다른 분들 비교해 본다고. 옛날하고 지금하고 실력이 얼마나 됐나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뭐 올라 네이버에 있나요? 예? 아니 뭐 유튜브에 있나요?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. 밝히고 싶지 않습니까? 네. 이름만 얘기하면 나와. 이승의 씨. 네. 이승의 씨. 올해 마흔이신데. 네. 네. 결혼하셨어요? 한번 했습니다. 한 번. 아니 뭐 여러 번 하는 걸 물어봤나 내가? 아, 한번 하셨구나. 네.
앞으로 여러 번 하실 예정이세요? 아니요. 아니에요? 예. 굳이 한 번이라고 왜 얘기를 해? 왜냐면 꼭 한 번 하려고. 아, 주위 분들이 많이 하시나 봐. 아니, 이게 한 번도 못한 사람이. 아,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고. 네. 자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원더우먼 언니 출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한 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역시. 예. 네. 오케이. 아, 네. 네. 아, 이게 돌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또 아주 드물어요. 네. 못 돌릴까 봐 걱정했대요. 네. 여기 손님이 네. 적어요. 아, 손님이 적어서 또 그것도 섭섭해요? 네.